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고 어느덧 선선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더위가 가신 뒤 늦깎이 휴가, 즉 늦캉스를 즐기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배은주 기자입니다. 물살을 가르며 시원하게 달리는 바나나 보트가 보는 이들마저 짜릿하게 만듭니다. 제 몸만한 튜브를 탄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호황 모양 튜브에 오른 아빠와 아이는 물살에 몸을 맡기며 여유 있는 한때를 즐깁니다. 집은 부산인데 뭐 가까워서 가족들하고 놀기 좋아서 여기 이렇게 뭐 1박 2일로 놀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뭐 물도 뭐 그렇게 안 차갑고 놀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개구쟁이 아이들은 바닷물에 몸을 던지며 친구와 재밌는 추억을 만듭니다. 물이 차가운데 친구랑 같이 노니까 재밌어요. 그러고 친구와 함께 다이빙을 하니까 엄청 재밌고 좋아요. 더위가 가신 해수욕장에는 여름이 가기 전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러 온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산에는 폭염에 잠시 넣어뒀던 등산복을 꺼내 입은 등산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삼삼오오 산을 오르며 담소를 나눕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보다 앞장서서 씩씩하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상쾌하고 날씨가 뭐 앞전보다는 좀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등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울산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며 열대야가 없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과 바다에는 막바지 피서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